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강화유리 보호필름에 대해서 좀 소개하려고 영상을 찍어봅니다. 아일룸에서 나온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할 건데, 하나는 V30용 3D 풀커버 강화유리라고 된 제품이고요. 이쪽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노트 A용 강화유리 블랙 제품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실제로 장착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강화유리 보호필름은 이게 꺼내보면은 이제 한 장만 들어있고요. 이미 붙여져 있기 때문에 떼기 힘든데, 가장자리 부분, 끝부분은 이제 검은색, 이 바깥쪽 부분과 같은 색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붙여보면은 크기가 조금 작아서, 보면 케이스보단, 조금 작아서 위쪽에 약간 공간이 생깁니다. 이쪽도 공간 생겨있고, 이 위쪽도 공간 조금 있죠. 근데 이 공간이 없으면 제가 사용해보니까 다른 케이스 입힐 때 보면은 일부 케이스 이쪽을 좀더 많이 덮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닿아서 필름이 떠요. 그래서 실제 사용할 때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필름이 안 입혀져서 자꾸 뜨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공간 안으로 이제 먼지도 들어가고 바람도 들어가고 해서 이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간이 좀 있어서, 아일론 같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좀 있어서 이 케이스하고 전혀 닿지 않더라고요. 일부분도 그렇고 끝부분도 그렇고요. 예, 전혀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강화유리 보호필름이 가장자리 부분에만 접합 부분이 있어요. 가장자리 부분은 이 검은색 부분이 약간 끈적끈적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거를 필름 붙일 때 이게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여러 번 찍다가 붙였다 뗐다가 붙였다 뗐다가 여러 번 하는 바람에 이 위쪽 부분이 조금 덜 붙었어요. 그래서 좀 눌러보면 소리가 들리죠? 예, 조금 덜 붙었어요. 이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그래서 이쪽 터치할 때 조금 덜 터치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건 잘못 붙여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아래쪽 부분은 다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거든요. 그 강화유리 보호필름을 사용하면 장점이라면은 이 원래 붙어있는 이 화면과 거의 같은 재질감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매끈하고요. 네. 그리고 스크래치에도 아주 강해요. 그래서 뭔가 긁는다거나, 네. 펜도 긁는다거나 뭐이 정도 가지고는 스크래치도 생기지 않고 강하고 지문이 남았을 때도 잘 지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은 V30. V30에도 제가 아일룸 제품을 장착했어요. 이 부분도 이제 가장자리 부분을 가능한 덮도록 돼 있었고, 이 좀, 이쪽에서 볼까요? 가까이서 보면은, 이 화면 부분은 거의 다 덮고, 이 가장자리 부분 이것도 검은색으로 처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필름 붙일 때, 제가 그래도 적어놨지만은, 화면을 켠 상태로 필름을 붙여야 돼요. 그래야 화면이 최대한 안 가리게 붙일 수 있거든요. 그냥 붙이면 어느 부분이 화면인지 몰라서 잘못하면 화면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해야 되고, 위쪽 부분도 스피커 부분 외에는 이제 거의 다 덮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자리 부분에 보면 약간 공간이 있어요. 그쵸? 공간이 있는 덕에 사실은 케이스 입혔을 때 들뜨지 않아요. 예, 전혀 이상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오히려 이 틈이 살짝 있는 부분에 뭐 먼지가 그렇게 많이 쌓이진 않거든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근데 실제 사용해보니까,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게, V30용은, 제가 사진으로 올렸는데, 이 부분에 미세한 줄이 있어요. 지금 보이죠? 이 부분에. 오른쪽 부분도 그렇고 왼쪽도 그렇고 미세한 줄이 있는데, 제 생각에 이 경계 부분이 닿으면서 생긴 줄인지 아니면 뒤에 보호필름 원래 붙어있다가 떼면서 생긴 줄인지 모르겠는데 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화면에 줄이 생긴 줄 알고 필름을 빼봤습니다. 빼보니까 이 보호필름의 줄이 양쪽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미세하게. 그냥 얼핏 보면 이게 잘안 보이는데, 네, 얼핏 보면 잘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네. 측면 부분에 줄 같은 게 살짝 있어요. 위쪽에 화면 부분 안쪽 부분에 미세한 줄이 보이는데, 눈으로 보면은 보이긴 하거든요. 가까이서 보면 이쪽 오른쪽이 더잘 보이죠. 이쪽에 양쪽 다 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있는 거는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을 사진으로 찍고 눈으로 봐도 이 부분이 확실히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트 A셋은 그런 줄이 없는데 V30용은 줄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끝 부분 화면 안쪽 부분으로. 그거는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강화 유리 보호필름 붙였는데 아주 매끈매끈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일반 필름 사용하다가 이 필름 사용하면 좀못 사용할 정도로 강화 유리 보호필름이 좀 매끈하고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이두개 스마트폰 모두 다 공면, 살짝 가장자리 부분이 공면이 들어갔어요. 그 바람에 이제
원래는 강화 유리라고 해도 아주 평평하게 만들면 되는데요. 그전에는 다 화면이 다 평평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곡면 들어가 있고 곡면도 덮어서 이제 보호하려다 보니까 이걸 성형하는데 이제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조금 이게 조금만 편차가 생겨도 들뜨는 부분이 생기고 해서 이제 애로사항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살짝 완벽히 덮는 형태는 사실 케이스를 끼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공간을 둬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 측면 부분에 이제 접착 그걸 넣어서 붙여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거고요. 이제 이 제품이 이제 둘다 이제 그런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용해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곡면을 덮기 위한 필름이 한 가지 더 있어요. 타입이 좀 약간 말랑말랑한 타입의 그 보호 필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붙이기 전부터 막 이게 말랑말랑해서 막 휘어져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곡면이든지 간에 이제 그딱 감기기 때문에 붙일 수 있는데 단점이라 하면은 그거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면은 자국이 남아요. 자국 남는데 강화 유리 보호 필름은 자국이 안 났습니다. 지금 뭐가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손으로 이렇게 지문이 남아서 그런 거 밀면 지금 전혀 다 사라졌죠. 그 정도로 워낙 이게 강하고 스크래치 강하고 튼튼해요.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뭐 이렇게 강한 힘을 줘서 타격한다고 하더라도 안쪽 부분이 깨져도 이게 유리가 비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요. 물론 그렇게 때리기 전까지 잘안 망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강화 유리 테스트할 때뭐 위에 쇠구슬 떨어뜨렸을 때 생각보다 이렇게 충격을 흡수를 해서 잘안 깨지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도 이제 케이스도 입히고 강화 유리까지 입히면 웬만하면 안 망가져요. 웬만하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다 떨어뜨리는 정도로는 크게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개의 보호 필름에 대한 정보는 제가 영상 아래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블로그에 글 올려둔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질문은 많이 올려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